K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99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어제 감사원 하면서, 감사원의 권한 하면서 같이 봤었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게 헌법 조문 중에서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걸 차기 국회로 바꾸면 헷갈리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냐. 이건 맞죠?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만이 아니라 차년도 국회.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이제 이거를 할 때 딱 그 개념을 그 포인트를 뭘로 잡으면 결산을 1년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게 차기 국회 하면은 회기가 임시회가 이렇게 막 쪼개서 있을 수 있으니까 차기 국회로 하면 그 1년 단위로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니까 차년도 국회. 그래서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및 보고권. 결산은 국가의 1년 수입 지출에 대한 이제 기준이 적용하기 때문에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 작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 특히 이제 국회에서 주최하는 시험도 있잖아요. 입법고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그 공무원들 뽑는 시험에서는 그 예산하고 이런 국가재정법 이런 쪽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타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 제100조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심사,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 들어가냐면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감사원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되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비판이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같은 경우는 감사원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헌법에 좀 올려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거를 헌법에 올려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신분 보장이라든지 정당 가입, 정치활동 금지도 다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헌법에 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감사원을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신분 보장, 그 다음에 정당 가입, 정치활동 금지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보셨죠? 감사원의 규칙재정권은 감사원법에 규정돼서 여기 보시면 감사원 규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에서 신분 보장 규정한 경우를 보면 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헌법에서 명문으로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활동 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휩쓸리게 정치 쪽으로 휩쓸리게 되면은 신분 보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정치 세력으로부터 신분 보장이 이제 그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아예 못하게 하는데 이것마저도 헌법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칙재정권,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제 규칙 제정권을 규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 우위에 관련된 사항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제정권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헌법 관련 헌법 조문들 적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저그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최대한 헌법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보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요거는 이제 이런 논의들과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셨듯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래요? 권력 분립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렇게 헌법 제99조 100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